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네, 오늘은 첫눈이 왔어요. 드디어 첫눈이 아침에 너무 예쁘게 펑펑 내리더라고요. 아, 그런데 아쉬운 게한 가지 있었어요. 이게 쌓이자마자 녹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좀 첫눈을 찍어볼까 하다가 첫눈을 놓쳐버렸네요. 찍으려고 하니까 다 녹아버린 거예요. 아까 낮에는 햇볕까지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오늘까지 날씨가 이렇게 푸근하고, 낮에까지는 푸근한데, 이제 오후부터는 온도가 팍 내려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오전 중에 부지런히 옥상에 있던 다육이들도 이게 밑으로 좀 많이 내렸고요. 옥탑방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 안에다가 좀 놓놨어요. 넣어놓고 이제 수시로 좀 햇볕이 나면 내놓을 예정이고요. 내일 14일, 네, 벌써 중순으로 치닫고 있고, 이제 말일로 가면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올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내일부터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해요. 최저 기온이. 다음 주 내내 거의 춥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일기예보를 찾아보니까. 그래서 다음 주한 주간은 또 날씨가, 네,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최저 기온이 바깥에 노지에 낮에 놔도 이 아이들이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우면 또 냉해를 입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부터는 12월 말부터 1월, 2월은 많이 조심해야 될 그런 계절입니다.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여놨어요. 그리고 이제 옥탑방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추위를 좀 피한 다음에 햇볕이 나면은 이제 가끔 내놓을 예정이에요. 이들을 정리를 해봤고요. 네, 예쁘게 정리가 됐습니다. 네, 이거는 레몬로즈, 네, 아모르파티, 소인재금이 색감을 좀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금기와 초록이와 빨간기가 아직은 붉으스름한 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. 그렇지만 아주 한창이던 봄날의 그런 모습은 조금 사라졌죠. 소인재금. 네, 이거는 펜지하고 레몬로즈는 이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아직은 색감이 예쁩니다. 호위땅이도 아주 당당하죠, 색감이. 네, 비치 프리데. 약간 냉해를 입은 듯 하지만 아직은 멀쩡합니다. 을려심. 꽃기린, 스파트 필름, 고무나무도 다 이제 예쁘게 이렇게. 아주 이 거실 정원에서 안착을 했고요. 네, 뒤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. 창하고 릴리패드. 이거는 창 SP 미국 블루 라이트, 네, 모두 모두 방인 방울복랑, 신종 방울복랑이죠. 네, 신종 방울복랑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나요? 겨울이라 그러나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방인 금. 네, 이쪽에는 이제 새로 옥탑방에서 이렇게 좀 새로 내려온 아이들도 많이 있고, 밖에서 안으로 들여온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. 방울복랑금, 호피복랑금. 이건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. 왜냐면 겨울에 아직 뿌리를 완벽하게 내린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여기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이거는 미파, 알바 뷰티, 만손초. 폴덴시아, 오늘 물을 좀 줬네요. 좀 약간 쭈글쭈글 해가지고. 연봉. 겨울인데 잘 자라고 있고요. 오늘 잎이 한 잎이 두 잎이 됐네요. 쌍둥이가 됐어요. 예쁘네요. 연봉. 잘 자라고 있고요. 요거는 약간 백봉인데, 백봉이 위에 옥상에서 내려왔는데 약간 냉해를 입은 듯해요.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. 한번 여기 거실에서 지켜볼게요. 네, 오렌지, 멀로. 색감이 예쁩니다, 아직.
예뻐요. 이거는 누다. 누다는 또 이제 색감이 좀 많이 빠졌지만 아직은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누다. 누다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누다금이 훨씬 찬란하고 예쁘죠? 아, 저희 집에 와서 참 많이 자랐어요. 처음에는 납작납작하더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예쁘게 물도 들고 예쁘게 예쁘게 금색과 초록이와 네 연두로 골고루 네, 누다큼 다 와요. 이제 대비철화. 대비철화도 아주 색감이 예쁘죠. 보라보라하고 색감이 예뻐요. 이거는 이제 원종 방울복랑금은 뒤로 햇볕을 이렇게 봐가지고 뒤에가 예뻐요. 요게 지금 자구가 많이 달려가지고 이제 봄쯤에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자구를 떼어서 좀 자구 번식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이것도 재테크가 될것 같아요. 엄청 많이 컸어요. 지난번에 제가 새로 가져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는 요거랑 이렇게 비슷했는데, 네, 지금 이렇게 많이 저희 집에 와서 잘 자랐네요. 페리도트는 조금 밑에 이제 자구가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번식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페리도투. 이 라오이도 저희 집에 와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. 처음에는 그냥 뽀얀 분만 쓰고 왔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은은하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이제 뽀얀 분을 쓰고 있네요. 이제 굴두라벨철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보여드렸고요. 네, 라울도 다글다글 자구들이 아주 겨울이 되면서 더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. 겨울에 얘네들은 더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. 라울은 냉해에는 약하지만 번식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름에 이 아이들이 좀 약한 대신에 겨울에는 번식을 좀 많이 하네요. 로우 참 색감이 예쁩니다. 그리고 요거 이제 라밀라떼 철화. 네.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서 잘 이제 감상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한엽송록 철화도 감상할 일만 생겼네요. 온슬로우 금이에요. 예쁘게 잘 크고 있죠? 물도 잘 들었고 아직 물은 빠지지 않았어요. 온슬로우 금. 요거는 이제 마디바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프릴도 많이 생기고 자구도 많이 컸고 많이 빨개졌어요. 여기 처음에는 이 화분보다 아이가 좀 작았었는데 지금 이제 화분을 넘어서려고 합니다. 아이시그린. 아이시그린도 홍시 익은 것 마냥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. 밑에 자구가 하나, 둘, 셋, 네개 정도 달아주고 있네요. 아주 나름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. 아이시그린. 이거는 캐롤. 캐롤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아주 색감이 예뻐요. 캐롤. 네, 바닐라비스는 요거 이제 두 개만 크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합식을 해줬습니다. 요건 아직 물이 좀덜 들었는데 물을 좀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세그리트 피치는 여름에 물이 싹 빠졌다가 다시 가을부터 물이 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예뻐졌네요. 이제 겨울잠 잘 때는 좀 물을 줄여주고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이 네, 그렇게 못 자라진 않고 요 상태로 거의 있을 거예요. 대신 이제 물은 좀 빠지겠죠. 요거는 복숭아 미인, 도미인. 네. 이것도 예쁘죠?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도미인. 신발에 예쁘게 신긴 아이들. 요거. 보톡스 미인. 보톡스 립스틱. 네. 보톡스 립스틱답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. 아주 통통하니. 네. 입술이 통통한 것처럼 이것도 통통하니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안쪽에서 자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살구 미인금. 네, 살구 미인금. 이것도 아주 색감이 예쁘죠. 살구색하고 금색하고 다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어요. 살구 미인금.
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쁜 꽃신에 신겨진 네 이거 탑레드예요. 이제 리토스 종류인데 끝이 빨갛다고 그래갖고 탑레드예요. 리토스는 주로 이제 이렇게 끝이 빨갛지가 않은데 이거는 탑 쪽에 여기 제일 끝에 쪽에 이렇게 레드색으로 있어서 탑레드라 이게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. 리토스보다는. 그래서 여기 빨간 요 꽃신에 너무 잘 어울려요. 탑레드가. 네, 이거는 리토스는 물을 많이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물을 많이 주면 너무 웃자라 버리고 또 물을 너무 안 주면 이제 쪼글쪼글한데 이게 쪼글쪼글할 때쯤 한 번씩 물을 가끔 두 달에 한 번씩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거는 황홀한 연꽃도 네, 요즘에도 제가 수시로 옥탑방에서 이렇게 옥상에 내놔가지고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 아, 너무 예쁘네요. 창 종류 아이들 위주로 좀 이렇게 여기 배치를 해놨고요. 엊그저께 이거 이제 분갈이를 한 거예요. 예쁘죠?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거실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다 이제 월동 준비를 했고요. 이제 겨울잠을 잘 차린 것 같습니다. 겨울잠을 잘잘수 있도록 수시로 또 보살펴야 될것 같아요. 또 햇볕이 나고 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또 이제 노숙을 좀 시켜주면 될것 같은데 다음 주는 내내 거의 요 베란다 거실에서 안착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한 아이들 예쁜 모습을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네,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